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등을 강타한 비구름대가 도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멈춘 상태지만 오전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내에선 익산과 군산 등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누적 강우량은 익산 함나 116.5mm, 군산 어청도 100mm, 익산 여산 76.5mm, 군산 97.8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는데요. 전주에서 내린 비의 양이 18.3mm에 불과했다는 점만 봐도 지역 간 강우량 격차가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익산과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와 김제, 완주, 부안, 진안 등 5개 시군에서도 호우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 걸쳐 있는 비구름대가 오늘 오전 중으로 내려와 갑작스레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의 경우 비가 내일까지 50에서 150mm가량 더 내린 뒤 주말쯤 멈출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대에선 대피로를 미리 숙지해놓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재난당국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농촌 주민들이 논 물고 점검 등을 비가 그친 이후에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